일찍이 한민족은 핫뜨는 동방에서 문화의 터전을 남보다 먼저 열었다. 우리 조상들은 우주에 가득한 길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묘리를 체득하고 도법을 이뤘으니 합기도, 합기도란 하늘과 땅과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을 호흡으로 조절해 반전에 몰아넣음으로써 인간 생존의 원천인 엄청난 기를 취해 자신의 존재를 익히 알고 슬기로운 힘을 얻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합기도는 이 땅의 나라를 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단군시대의 정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궁사, 기사 등의 무용과 어울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며 제압하는 고유의 무도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특히 합기도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술기와 비법을 만들고 다듬어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찬연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합기도의 도주로 할 수 있는 고 최용수로웅에 의해 체계가 정립되고 보급되어 세계인의 호응과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이어 지한재 총관장 등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합기도의 기본수를 펼쳐보기로 한다.
강함을 누르는 원리가 그 바탕을 이루기에 흐르는 물에 낙엽처럼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적을 피해 공격하며 다음은 둥근 원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힘과 자신의 힘을 앞에 둥글게 유도함으로써 원의 중심을 확보해서 적의 자세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지막은 화로서 표현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힘을 맞받지 않고 자신에게 동화시켜 마침내는 상대방을 제압시키는 것이다. 합기도는 이렇게 높은 술기와 깊은 사상으로 다져왔기에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뿐 아니라 세계인의 무예로서 찬연하게 명맥을 길이 이어갈 것이다.